제가 근데 어떤 놈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네 명이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나는 근데 그 중에 두 놈이 내가 아는 놈이야. 못 들었어? 목소리 못 들었어. 네. 딱 봤는데 난 눈이 맞췄어. 오! 일로 와. 마스크 이렇게 봤더니 지금 옛날에 학생인 거야. 고3이야 이제. 담배를 피우게 해야지. 근데 이게 둘은 이제 바로 나 보자고 바로 컸어. 나머지 둘 다 모르는 애잖아. 나머지 둘 네 명이 있으니까 두 명은 바로 나를 보자고 이렇게 탔고. 아 진짜 앞에요 진짜 앞에서 딱 받아봤더니 바로 버렸더라고. 개새끼들 씨. 했는데 옆에 있는 두 놈은 나를 모르잖아. 계속 담배 피고 있더라고 이 새끼가. 이 두 놈은 껐으니까 오케이 됐다. 이 새끼 둘은 계속 담배 피고 있더라고. 그래서 계속 쳐봤지. 안 꺼? 안 꺼? 씨발 몇 살이야? 그랬더니 고3이래. 존나 당당하더라고. 와 개새끼들 존나 당당하더라고. 와 나 지금 나 지금 그래서 한 5분 얘기하다가 안 꺼? 씨발 개새끼들 안 꺼요 담배를. 너 담배 안 꺼요? 아는 사람들 보면? 아 담배 피는 거 괜찮아. 근데 지나가다 아는 사람 보면 안 꺼? 거짓말 하고 있네. 수근이 언제 그런 거야? 안 피죠. 나도 편해. 와, 씨, 갑자기. 와, 씨, 그 훈계하는 씨. 아까 뭐고 들어갔냐, 이 새끼. 자, 써봅시다, 24번. 발명품들의 기원적이. 발명품들의 기원찾기. 됐어? 봅시다. 그 이게 또 도자기 있잖아. 도자기. 도자기가 원래는 처음 기원이 그 중국하고 한국이거든. 맞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얻어간 것 최고로 잘 얻어간 게 뭐냐면 뭐 얻었냐? 그때 임진왜란의 별명이 뭐였어? 도자기. 그래 우리나라의 도예공들 다 데려왔잖아. 그래서 일본 도자기 공예가 엄청 발달했거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도자기 하면 일본을 먼저 떠올려. 근데 사실 한국이거든. 아니면 중국이든. 그치? 그래서 뭔가 안에 그 얘기 봅시다. Many inventions, 많은 발명품들은 were invented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발명됐고. So it can be difficult to know their exact origin. 그치? 정확한 기원들을 알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가끔씩 과학자들은 발견합니다. Model of early invention. 초기 발명품 모형을 발견하는 거야. 맞아. 야, 우리 인류가 도자기 언제 제일 먼저 썼다? 몰라. 빗살무늬 툴을 몰라. 이 뾰족하게 있는 때문에 그래갖고 뭐 해안가에 꽂아놓고 썼다며. 그러니까 도자기의 초기 모델이 빗살무늬 툴이 아니야. 그치? 그 네모칸. Model of early invention 네모칸. 포인트 빈칸. Model of an early invention. 그치? 됐니? 그리고 이 모델로부터 그들은 뭐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우리한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려주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려주는 거 맞아? 됐지.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가능성이 갖고 있는데 대동그라미 포인트 동격 대신입니다.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미래에 다른 과학자들이 집중 will discover even older model. 훨씬 더 이전의 모델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빗살무늬 토끼가 최초인 줄 알았더니 그 앞에 갔더니 또 뭐가 또 있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맞지? In different part of the world. 맞지? 야 맞냐? 자 그 다음에 우리 도현이 해석해 보자. In fact 사실 영원히 그치? 발견하고 있는 중이래. 그치? 그 다음에 수근이 담배 끊어. 수근이 알았지?
예를 들어서 아니지 이것의 예시는 예시는 어 포털이가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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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밤에 끼니까 기억력도 좀 뜨네 야 그 다음 해봐 이거는 해수 동안 몇 년 동안 있을 게 뭐 많으냐 고고학자들은 어 도자기가 어. 이쪽 근처에서 어. 발견되었다고 믿었다 어 그치 poetry was first invented 그치? in the near east가 그 근동이야 근동 그 근동이 어디야 지금? 중동? 어 중동 근처 그치? 어 좋았습니다 around 어, 모든 이란에서 발견됐다고 생각하고 도자기가 맞아 where 동그라미 where는 앞에 있는 near east 꾸며주는 거고 포인트 선행사 주의 써야죠 선행사 주의 near east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head found 뭐야? 어? 포인트 head found를 포인트 삼으시고 얘는 대각어입니다 써봐 대각어 됐어. 그들은 뭐 했대? 그들은 had found pots dating back to dating back이 뭐야? dating back이 뭐야?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니? 기원전 9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도자기를 발견한 뭐지? 발견한 근동 지역에서 도자기 처음 발견됐다고 생각한 거야. 맞니? 자, 그 다음에 우리 도현이 1960년대 그러나 그러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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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링 백도 내볼까? 포인트 니까 아니 근데 이거 서수정 하자 알겠다 어디요? 포에트리부터 BC까지 포에트리 was first invented 이거 서수정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960년대 그러나 만년 전, 그치? 네, 기원전 만년 전에부터 온 오래된 도자기 대기입니다. 일본? 일본은 혼슈섬에서 발견됐대. 거짓말이야 이거. 고구려 사람들이 갔을 때 넣어놓은 거란 말이야. 아 정말. 일본이 지금 그 기원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을 수 있어. 그래, 그래. 고구려가 가서 그 저기야 고구려가 그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데 어디? 아, 만년 전이면 9700년도 아니네, 그치? 만년 전이면 일본이 한국 땅이었을 때니까, 그치? 그러면 말도 안 돼! 일본이 먼저 발견했다고, 와이씨, 말도 안 돼. 옛날에 그 일본 고고학자가 사기 쳐가지고 어, 지금 어 뭐라고? 그 일본에서 무학자가 그 유물 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어. 걸려가지고 지금 어. 인정 안 해준대요 세계적으로. 어. 그 무학자가 어. 고학자가 땅만 파면은 몇백 년씩 유물 달라는 거예요. 오. 어. 근데 이게 한 사포면 막 백 년쯤 나오고 한 사포면 이백 년쯤 나오고. 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가 굳어가지고 어. 밤에 와 이천 년에. 다시 파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이게.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거 어떻게 해? 어디서 알아? 그거요? 어. 그냥 실시로. 뭐. 예전에 내가 뭐 죽지 않은 생명들이 세 개 있거든. 다 알더라고, 또. 넌 알아? 죽지 않은 생명들? 거북이? 거북이 같은 소리 하는 거 씨, 신어. 거북이 죽지. 오래 살 뿐이지. 아, 진짜. 뭐야? 죽지 않은 생명. 바닥까지. 바닥까지나. 그 네가 먹는 바닥까지 있지?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어 15,000년 살이 됐어 또 해파리 맞아 해파리 안 죽어 히드라 게 안 죽어 히드라 안 죽어 계속 봅시다 그리고 곧 그 발명될 거라고 하던데 걔네한테 왜 안 죽는지 그 공통적인 효소가 있대 그거 나왔어요 나 그러니까 나 어. 발견해가지고 추적까지 어. 했는데 어. 그걸 넣었대요 실험했는데 어. 딴 이유로 죽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인간한테 적용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정도로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면 안 되지. 아씨, 만년 살아서 뭐 할 거야.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치매율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거든. 한국하고 일본이. 그 이유가 뭐야? 오래 살았어. 어?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내 정신은 죽었는데 몸은 살아있는 거야. 워낙 김치를 많이 먹으니까. 김치가 존나 건강한 음식이잖아. 왜냐면 몰라. 존나 웃기게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보면 야 김치찌개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다 햄버거 먹어요. 그치? 야, 피자 먹을래? 파스타 먹을래? 그, 아, 뭐야. 피자 먹을래? 빈대떡 먹을래? 무조건 피자 먹는다고. 그치? 파스타 먹을래? 또 뭐가 있을까? 뭐, 냉면 먹을래? 그럼 무조건 파스타 먹을래? 냉면 아니에요? 아, 이게 애들 입장에서. 그 시끄러워서 왜 먹냐? 아무튼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지. 사람이 지금 너한테 김치찌개 먹을래? 아니면 봉골레 파스타 먹을래? 김치찌개 아니야? 그치? 스테이크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스테이크 소고기 먹을래? 아니 근데 스테이크 소고기 이렇게 붓는 거라. 스테이크 먹는다고? 이 새끼는 뭐 모르는 새끼야.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잘라서? 소고기 대신? 네, 소고기 스테이크 먹는다. 아, 맞는데 같은 재료로 했지만 붓는 방식이 다르니까 참 신기해. 너 지금은 시금치 안 먹잖아, 그치? 시금치요? 어. 안 먹죠? 먹지 않아요, 시금치. 그러니까 있으면 먹어? 먹죠. 아, 졸려? 시금치 안 먹는다고 그래? 아, 아직도 안 먹는다. 한 두 젓가락 먹고 안 먹어. 아, 씨, 맛없어. 두릅 먹어봤어, 두릅? 아니요. 안 먹었지, 그치? 깻잎. 네. 깻잎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먹습니다. 한국 사람. 전 세계에서. 그렇고 아무튼 그렇대. 네,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나이 먹으면 점점 이렇게 입맛도 변하고.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햄버거가 전 세계에서 통한다는 얘기지. 정말 전 세계 모든 왜 애기들이 좋아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짜장면을 애들이 먹고 환장하거든. 이 좋아해? 네. 좋아하지. K푸드로 짜장면 나가면 진짜 대박 나는데 진짜. 짜장면은 안 나간다. 김치는 정말 호불호가 정말 많이 나요. 호불호가. 김치는 뭐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 옛날에 내 룸메이트들도 김치 이렇게 넣어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잠가도 그 냉장고에 김치 냄새가 나. 김치 냄새 난다고. 그래서 애들이 제발 이 봉지에 좀 싸서 담으면 안 되냐. 아니 막 버리든가. 왜 먹냐 이거를.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자연이상했거든. 그래서 그때 봉지 잘 싸갖고 먹을 때마다 풀어서 아 그때 존나 귀찮아. 그랬다가 내가 짜파게티를 한번 먹었는데 짜파게티 앞에다 이제 김치를 조금 넣어서 이제 먹었지. 그때 김치랑 같이 먹는 것을 보고 걔들이 짜파게티 먹으면서 김치 한번 먹더라고. 그 전에 김치 하나만 먹었는데 아씨 이거 왜 먹지? 이러다가 짜파게티 같이 먹으니까 존나 맛있는 거야. 얘네들이 뭐 파스타 리조또 뭐 할 때마다 계속 김치 같이 거기 빠졌어 이제. 그래서 이제 나한테 내가 한국 들어간 다음에 야 김치 좀 보내줘라. 그럼 내가 아우 처음에는 그냥 그지 아우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보내줬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존나 귀찮아. 니네가 사 먹으면 이 새끼들아 K마트 가면 존나 많이 되지. 자 그래서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항상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가능성이냐. 미래에 고고학자들이 심지어 아 이분이니까 훨씬 더 오래된 그치 도자기를 일본 말고 딴 데서 발견할 수 있겠지 그치? 울릉도 이런 데서 발견할 수 있겠지 그치? 됐어? 다음 봅시다. 25만 안 할 거야. 해봐라. 25만 없어. 도쿄그래프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없어. 이 아이 자체를 믿지도 않아. 안 할 거야. 니네가 알아서 보든지 말든지. 26번은 있니? 네. 같이 봅시다. 26번 이거는 빨리 갑시다. 여기 이거 지금 그 뭐지 임팔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다리 존나 예쁘거든. 근데 엄청 높게 뛰는 그 사슴들 있어. 그리고 뿔이 무섭게생겨고 사슴 되게 온순하더라. 얘네들 좀 무서워. 봅시다. 임팔라는 가장 뭐 우아한 다리 4개짜리 동물들 중 하나야, 그치? 사실은 수근인데, 그치? 수근이 술 먹으면 다리 4개로 이렇게 기어다니잖아.
자, 임팔라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니? 다른 환경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겠지? Adapt to의 특호감이 포인트 2는 뭐다? 전치사투입니다. 전치사투입니다. 그래서 사바나 초원들에 그치? 다른 여, 그 잘 적응한대, 그치? 자, 우리 수근이 해석해 봅시다. 남자 둘, 여자, 아니, 남자, 여자 둘 다? 그, 같은 색을 가지고. 어, 색이 비슷해. 배는 흰색이고, 어. 그 다음에 귀에는 검은, 검은색으로. 어, 블랙, 티트가 뭐야, 팁. 감겨져. 끝, 팁. 끝이, 끝이, 어? 끝이로. 어, 끝부분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귀의 귀 끝부분이 블랙, 그러니까 남녀 구분을 못 해. 아, 니네 지금 그림이 없구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귀, 귀가 봐. 귀가 약간 깜짝 생긴 거 있지? 뭐야, 뭐야, 뭐야? 어디 보이니? 왜, 보이지, 그치? 뿔이 이렇게 생겼고, 존나 무서워. 그치? 그리고, 그, 미국에서 진짜 운전을 하고 다닌다 보면, 뭐, 그냥 야생동물들 진짜 많이 보여. 야생동물. 걔네들도 약간 조금, 사람한테 좀 길들여져 있기도 하고 그래갖고 지나가면 그렇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와서 이렇게 막 얘기도 부리는 거지. 나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보고 진짜 개깜놀했다. 그 고양이가 자꾸 문 열려고 사람이 키패드에 손 댄 다음에 자꾸 띠띠띠 누르더라고 이 새끼가. 못 봤어? 그 최근 인기 동영상 보고 나왔는데 띠띠띠띠 이렇게 누르더라고. 띠띠띠. 그래서 집에 있는 주인, 물론 당연히 이제 비밀번호를 불러주니까 집에 있는 주인은 하루에 20번 정도 하는데 처음엔 도둑인 줄 알고 존나 놀랬다고 하더라고. 개천지 개천지 봅시다. 자, 계속해봐. 수찬이 어, 그래 니가 해봐. 수컷 임팔라는 길고 뾰족한 뿔을 받지 아까 그 혼 받지, 그치? 어. 그리고 그것을 which you can measure 90. 한 길이가 90 센티미터 센트 정도 길이겠지? 자, 그 다음 암컷 임팔라들은 뿔이 없다. 뿔이 없어. 그 다음 임팔라들은 풀과 과일 그리고 나뭇잎을 먹는 거 먹고 사는 거지, 그치? feed on 하면 먹고 사는 거야. feed on 먹이 주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 건기에 거친 환경일 때 그들은 함께 음식을 찾는다. 그치. To search for food지, 그치? 음식을 찾기 위해 같이 모인대. In mixed earth. 뭐? 섞인? 섞인. 물인데 뭐가 섞인 거야? 남녀가 섞인 거야. 맞아? 그리고 which can number 발표. 포인트. 포인트. number가 무슨 뜻이야? 수가 된다 이런 뜻이야. 수가 된다. 수가 된다. 숫자가 된다 이런 뜻이야. 포인트 숫자가 된다. 그래서 적어도 몇 명? 100에서 200. 어, 200마리가 몰려다니는 거지, 그치? 이런 애들 몰려다니다가 지나가다가 사자가 되면 이 중에 한 마리 그냥 먹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해봐. 번식기에 빨리 나. 번식기에 번식기는 발생합니다. 언제? 비 오는 계절. 그치, 우기, 그치? 5월달. 그 다음에 암컷은? 암컷은 그 우리에서 우리로부터 장소에서 출산. 그렇지. 그 멀리 떨어져서 출산하는 거야. 그렇지. 왜 그런가 봤더니 아 그게 라이프 평균 그 임팔라의 수명은 한 13에서 15살 정도 된대. 야생에서는 이제 빨리 죽지. 그치? 아 생각보다 오래 사는 건가? 그러네. 좀 오래 사네. 그렇지. 됐고 넘어가. 27, 28 안 합니다. 왜? 뒤에 거. 어 없어? 오늘 우리 내일에 했어? 왜 이렇게 했어 오늘? 네. 왜 이렇게 많이 했어? 하나만 더 잠깐만 몇시야? 30초 와 20년 6월? 20년 6월
가운데 보면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하나만 더 일단 더 합시다. 지금 끝내기 너무 이르니까. 그치? 자, 29번 써보세요. 공동체에게 더 많은 공로를 돌려라. 공동체에게 더 많은 공로를 돌려라. 공동체의 공로를 좀 더 인정할 필요가 있대. 예를 들어서 너네가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우리 학원의 공로를 돌려야지. 뭐. 뭐야, 미숙은. 자, 모든 농부들은 알고 있어. The hard part, hard part is getting the field. Get 동그라미, prepared 이기 동그라미, 엉덩이 표시하세요. 포인트. 자, 거기 얘들아, 필드는 준비하냐 되는 거냐? 준비하냐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써놔. 얘는 뭐다? 목적어 대답. 목적어 보호가 수동이지, 그치? 써보세요. 그래서 목보 자리에 필기 써야 돼. 목적어랑 목적이 보호가 뭐냐? 자, inserting seed, 씨앗을 심고 그다음 그들을 watching, 보는 것은 그치? It's easy, 쉽지 그치? 그래서 watching them grow에서 watch랑 grow 엉덩이 표시 포인트, grow는 뭐다? 오감동사 옥보자리입니다. 써. 왜 이렇게 느리게 쓰는 거야, 도대체? 자, 그래서 어떤 경우? 과학과 산업의 경우에는 공동체가 그 들판을 이런 분야를 모아놓은 거야.
준비해야지 이제. 어? 그러나 사회는 tend to give all the credit, 모든 뭐를 공로를 개인한테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야? 어? 우연히 씨앗을 심은 사람처럼 그 사람한테 조을 했다고. 맞아? 맞니? 그 다음에 스토리 해봐. Planting. 씨앗을 심는 것은 압도적인 지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Not necessarily 도그라미 이거 복지 많이 했어. 꼭 그렇진 않다 이 뜻이야. 꼭 그렇진 않다. 계속해봐. 그러니까 그 씨앗을 번성할 수 있게 허락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만드는 것이 필수예요. 더스 별표 다섯 개 중요합니다. 포인트. 그렇죠. 더스는 뭐다 뭐 대신은 require 대신은 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면 절대 안 돼. 이제 X 절대 안 돼. 됐지? 이 문장 썼죠? 아니 그렇잖아. 사과씨 가꾸기 다니다가 내가 다 먹다가 실태 붙었어. 사과가 다 자라. 이게 엄청난 지능이 필요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근데 사과가 맨날 한국에서만 자랐다가 일본에 갔더니 사과 안 자라. 어? 근데 자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존나 똑똑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진짜 놀랬던 게 전 세계에서 니네 수박 좋아해? 해외 나가서 수박 먹어. 해외 나가서 해외. 아무도 없어? 존나 많았어 진짜로. 진짜 많았다고. 해외 나가서 귤 먹어보세요. 귤. 언니 근데 한국에서 내 천혜향 그 레드향 이거 먹어도 되냐? 진짜 개맛있다고 진짜. 너 비싸게 비싸죠. 그리고 딸기 먹은 적 있어? 해외에서? 해외에서는 딸기를 무조건 갈아서만 먹어야 돼. 그래서 딸기 주스 그래서 나온 거야. 왜냐면 먹잖아 무맛이야. 맛이 아예 안 나. 그래서 초콜릿에 찍어 먹거나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나 한국 딸기 맛있냐? 존나 맛있잖아. 비싸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어떤 걸 갖고 와서 소규모로 잘 전미해갖고 원래는 이제 뭐 오렌지하고 귤을 전미한 게 레드향이라며 그 귤이 조그마하니까 존나 크게 만든 거잖아. 그 대신 당도를 막 최대 이빨에 빵 넣어. 그리고 뭐 수박도 존나 맛있잖아. 솔직히 진짜 우리나라 수박 존나 맛있잖아. 그치? 저 새끼는 맛있냐? 담배 하나 끊어 이 새끼야. 아무튼 그렇대. 그러니까 이 기후 환경을 만든 이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도현이 우리는 공로를 세계에 줄 필요가 있지. 그 환경을 만들어줬으니까 맞지? 이게 그래 주제 아니야. 그치? 넘어갈게. 계속해봐. 마틴 루터킹은 위대한 사람이었지. 그치? 맞아? 그런데 계속해봐. 강점은 뭐였어? 강점은 그의 능력이 사람들을 다 같이 일하고 일하도록 뭐한 거야? 인스파이어 뭐한 거야? 영감을 준 거지. 자 밑줄 인스파이어라고 투 월크랑 엉덩이 표시하시고 그 다음 투 월크의 포인트 써나 목포 원 OC1 투 어치브에다 OC2 맞아? 맞니? 아 아닌데 맞다고? 아니요 월크 그냥 OC1을 끝나는 거야? 뒤에 투 어치브는 뭐다? 그냥 부사장을 거기 모방하는 모방하기 위해서라든 알았지? 근데 얘는 엄청난 강점이 있는데 사람들을 단단히 묶는 데 인스파일 모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 투 어치브 모하기 위해서 모든 역경에 맞서서 혁명적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어드스 별표, 어드스 별표, 어드스 별표 포인트 어드스 별표 1번 홀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홀수 2번 얘들아 오드아이 알아? 오드아이? 오드아이 이상한이란 뜻이야. 눈깔 이상한 거. 3번 가능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가능성 3번 어드하면 어드스하면 가능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4번 역경이란 뜻이 있습니다.